안녕하세요, 투원 씨입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첫 팬미팅 왔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영재, 저 순간부터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어스 영재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재밌게 놀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어스 지윤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뭔가 저희와 팬분들만의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저희 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오늘 하루 또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재입니다. 네, 오늘 저희 첫 미니 팬미팅이에요. 진짜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어제 누가 저한테 물어봤는데 한진아, 언제 제일 행복해요? 제 대답했어요. 팬들 같이 만날 때 제일 행복해요. 오늘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어스 돈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팬분들을 뵐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오늘 하루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어스 경민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밖에 추우실 텐데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루 동안 소중한 추억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어스 신유입니다. 네, 오늘 저희 이렇게 첫 미니 팬미팅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 준비한 것도 많고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니 첫 팬미팅을 시작하려 하는데요. 이제 그 첫 번째 코너는 바로 뭘까요? 포토타임입니다. 개인 단체 순으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한번 누구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끼리 정할까요? 네, 뭔가 순서대로, 소감도 순서대로 했는데 사진까지 순서로 하면은 좀 그러니까 정해볼까요? 가위바위보. 나 가위바위보. 진 사람부터? 네. 가위바위보. 오케이. 한진이 없어. 좀 더 간절해 좀 할게.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네, 딴 놈의 친구가 말고, 미안. 나 져버렸어. 네. 네, 저부터 포토타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와! 혹시 포즈 추천을 해주실 게 있으실까 해서. 귀가 한 5개 다녔거든요. 네. 네, 그럼 고양이기와 강아지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네. 보여주세요! 먼저 고양이 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야! 진짜 고양이네? 아, 네. 좀 더 해주셔야죠. 네. 아, 윙크도 해주시고 해주셔야죠. 다음, 강아지기? 네. 오케이. 강아지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나 좀 더 오래 좀 더. 어, 2층도 받아주세요. 2층만 받아줘야죠. 혹시 어떤 강아지인가요? 어떤 강아지인가요? 강아지 종류. 대형 견종인가요? 네. 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형. 네. 도훈이 형. 오! 와우. 여러분, 저도 혹시 포즈 추천을 해주겠습니다. 아파트! 네? 아파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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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봐. 좋다 좋다. 야 이거 밖에서 이거 치통 아니에요? 일단 좋아. 갈게요. 하나 둘 셋. 2층 더 봐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힘내세요. 거기서 한번 깨물어 주시면 어떨까요? 자, 왼쪽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깨물어. 거기서 깨물어. 오케이, 이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둥이, 네, 경이군, 송방씨. 어떤 걸 해볼까요? 체리피스.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 줘.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보죠. Let's go. 끝인가요? 약간 기쁨치를 보여요. 아, 귀여워. 네, 감사합니다. 오, 귀여워. 마지막 한 개. 마지막 한 개. 오케이, 볼코. 볼코 한번 해봤습니다. 좋아요. 네, 볼코. 둘, 셋! 추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하나, 둘, 셋. 귀엽다. 지훈이 형은 어떤 강아지예요? 네? 히츄. 귀엽네요.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아, 왼쪽도 봐주시고 오른쪽도 봐주셔야죠. 이 친구 봐주시고.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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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귀엽다. 영재 어흥 해달라고 하셨어요. 어흥 아니 아 귀엽다. 좋아 좋아. 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제 단체 자체가 남았어요. 네, 다시 컷 한번. 저희 그럴까요? 첫 만남 이거 시그니처 포즈? 시그니처 포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갈까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짠. 여러분 다음 포즈도 추천해주세요. 큰아트. 우리 이제 점점 커지는 하트. 아 그거 해볼까? 점점 커지는 하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게 중간 가장 크게? 아 우리가 가장 나랑 신유형 가장 크게. 점점 하트가 커지는. 네. 어쨌든 그럼 아 내가 이제 어 맞아 맞아. 우리가 이제 크게. 네. 미역해? 형은? 아니! 나 나무늘보 나무늘보! 그럼 형 자고 있을래요? 저 자고 있어요 알았어. 어 아 난 안 자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네 형가? 네 오케이 하나 둘 셋 저희가 이렇게 한번 포토 타임을 마무리 해봤는데 이제 다음 순서는 저희 앨범 전에 이제 위버스를 통해서 투어스 스파클링 메시지라는 해시태그 이벤트가 진행됐다고 해요. 오, 네. 짜잔. 전 세계 많은 팬분들께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일단 감사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 둘, 셋. 감사합니다. 이 수많은 메시지 중 몇 개를 이렇게 선정해서 상자에 넣으셨다고 하는데 이제 멤버당 각 두 개씩을 한번 뽑아서 읽어볼까요? 좋아요. 그럼 멤버당 두 개씩 뽑는 건가요? 네. 누구부터 뽑아야 돼요? 아, 한 명당 두 개네요? 네. 누구부터 뽑아요? 영재! 오케이, 나이스! 반대로 나이스라니까, 나이스? 나이스? 저부터 뽑을까요? 오케이. 너 반대로 돌아가죠. 첫 번째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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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자, 데뷔하기도 전에 팬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보통 데뷔하고 몇 년 뒤에 팬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제 아이돌의 데뷔를 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늘 좋은 팬이 될 것 같아요. 곧 만나기를 바랍니다. 와, 감사합니다. 써주신 분이 계신가요? 없으신 거죠. 아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이거는 저희가 꼭 다음에 듣는 걸로. 했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하나 더. 네, 그렇게 할까요? 와우, 아, 너무 정말이에요. 팬들과 축하하고 슬픈 일은 팬들과 함께 헤쳐나가자. 투어스 데뷔 화이팅. 와. 감사합니다. 앞으로 화이팅 해봅시다. 화이팅. 네. 다음은 지윤이. 아 저는 아. 짜자잔. I will be supporting you no matter what. 진짜 이렇게 써 있거든요. 약간 당황했어요. 무슨 뜻이세요? 내가 너를 응원해 줄 거야. 옆에서 지지해 줄 거야. 뭐가 되었든 간에. 아, 너무 좋아요. 뭔가 되게 짧지만 그만큼 임팩트가 강한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와, 서포팅이라는 단어 너무 와닿는다. 서포팅. 구석에 있는 아이를 떠오고 있습니다. 우와. 우린 끝날 때까지 힘내라. 어? 아. 힘내라. 아, 오늘 끝날 때까지 힘내라. 함께 가자. 파이팅. 걱정 마라. 우리가 언제나 너의 곁에 있을게요. 와. 감사합니다. 되게 우렁차게 파이팅을 불어넣어 주셨네요. 저희도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을 테니까 저희 파이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진이, 하진입니다. 이 질문을 볼 때면 데뷔를 벌써 했겠네. 데뷔 너무너무 축하하고 앞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응원할게. 늘 행복하고 건강해야 해. 와, 와. 건강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이거 맞아? 건강해야 해. 이렇게 썼어요. 해야 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력 맞아요. 화력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체를 조심하고 회손을 다 하십시오. 안전하면서 아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게 굉장히 많이 전해졌어요. 멤버들이 서로를 믿고 있는 것도 너무 멋져서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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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다음. 투어스 데뷔해서 꼭 정상까지 다치지 말고 올라가길 바래. 대구에서 대구에서 열심히 응원할게요. 와, 와. 아, 대구 진짜 먼 곳에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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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뷔 축하합니다. 건강에 조심하고 열심히 하세요. 앞으로도 해외에서 응원할게요. 물결 느낌표. 감사합니다. 어때요? 감사합니다. 아, 그쵸? 해외에서 여기까지. 한 개 더 뽑아볼게요. 네. 저는 일본 팬입니다. 당신을 만날 수 있는 날을 매우 기대합니다. 우리의 투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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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마지막 신이요. 어 하나 남았. 아 되게 나 같이 뽑을래. 네. 맞출 수 있어. 오. Let's say BFF for life. 와. 네. 오. 무슨 뜻이죠? 그러고요? BFF for life요? 우리 삶을 위한. 아 for life. 네. Let's be 아 우리 가장 인생을 위해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자. 아. 여러분도 약간 동감해 주시나요? 네. BFF가 되어 주실 건가요? 네. BFF 노래 좋으신가요? 네. 와 대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FF 진짜. 혹시 나머지 하나 있는 거죠? 마지막 한 개를 이렇게 붙여 주세요. 안녕하세요. 투어스 데뷔 축하해. 여러분들의 팬으로서 여러분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늘 함께 하겠습니다. 투어스 정신 늘 행복하고 함께 성장하자. 와, 와 감사합니다. 진짜 대박이다. 네, 이렇게 저희 데뷔를 축하해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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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준비한 거 있잖아요. 오케이. 와. 우와. 우와! 생일 축하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우와! 어디 하나? 우와! 이거 하나? 팬분들도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빨리 믿자, 빨리 믿자. 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소원을 빕시다. 주셨나요? 네. 갈게요. 네. 하나, 둘, 셋. 와. 와~ 고양이구나 이거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와. 네. 아,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 최고예요. 아, 그래서 아까 뭔가 들고 계시던 거구나. 와, 투어스 데뷔 축하해. 너의 영원히 반짝이겠습니다. 어? 이거 가사 있잖아요. 기억해, 영원히 반짝이겠습니다. 기억해, 기억해. 우리가 함께 할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와 대박. 밥 지금 못 먹었어요. 네. 네. 먹어! 네. 설레가지고 밥 못 먹었습니다. 나도! 점매추! 어? 점매추? 네. 네, 알겠습니다. 앉아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코너 아직 끝나지 않았죠? 괜찮아요. 이게 그럼요. 네, 다음 코너는 바로 투명. 네? 아. 네? 아까 파란색이 아니라 지금 투명으로 바꿨어요. 아, 그것보다 저희 준비해온 거 있잖아요, 경민 씨. 뭐죠? 다음 코너 설명할 때 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네? 기억났어요? 기억났죠? 오케이, 네. 설명해주세요. 오케이, 지금 기억났다고? 네, 어, 고마워요. 네, 저희 다음 코너는 바로 궁금해 다시 약간 안 맞아, 약간 안 맞았기 때문에 사실 네. 또 네. 칼각 중요하기 때문에 칼각 네. 중요해. 네. 네, 저희의 다음 코너는 바로 궁금해 투어스 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우. 네, 이번 코너는 지난 코너 이제 연장선인데요. 이제 투어스 스파클링 메시지 해시태그와 함께 남겨주신 이제 질문들을 좀 이렇게 저희가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 그럼 이번은 어디서부터 멤버들 아까 반대. 아까 반대. 네. 신영부터. 네, 각 한 개씩 뽑기로. 좋아합니다. 오! 오! 요즘 푹 빠져 있는 것은 오! 뭐예요, 형? 요즘 푹 빠져 있는 거. 요즘 푹 빠져 있는 거. 역시 머리 해도 없는 거 아니죠? 네? 아, 뭐죠? 푹 빠져 있는 것은 요즘 푹 빠져 있는 건 저희 팬분들 진짠데요, 이게. 요즘 네네 네, 제가 요즘 푹 빠져 있는 거는 팬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어 약간 요즘 막 숙소에서라든지 그럴 때 좀 하는 거요. 그래요. 관심 있는 거 연습하는 거. 어 저 시간이 날 때마다 좀 게임. 저는 네 약간 그 어 네 약간 스위치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가 귀여워. 뭐가 감사해. 귀여워. 아 너무 웃긴데. 오. 너무 재밌는데. 에 너무 안 돼. 가방에 꼭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 있다면. 재밌다 이거. 다 말해주세요. 근데 어, 한번 맞춰봐 주실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저는 에어팟이랑 에어팟 맥스 아니고 이어폰. 유선 이어폰 아닌가요? 그리고 그 제가 사진 올린 것들 보시면은 그 살짝 이렇게 목에 두르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비니. 비니 어 맞아요. 비니 항상 제가. 감사합니다. 동현 비니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항상 가방에 들고 다니는 거 선글라스 들고 다니는 거 진짜. 근데 그 진짜로 선글라스 들고 다니는 거 저번에 도훈이 형이랑 밤에 한강간 적 있었는데 막 밤에 선글라스 찍으라고 걱정됐어. 근데 막 찍어달라 계속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다 열심히 찍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어, 오늘 그러면 위버스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찍은 거 보여주세요. 아 그때 한강에서 찍은 거? 아 뭔지 알죠. 그 선글라스는 또 뭐 많이 있었는데. 어? 어 립밤 맞아요 립밤. 아, 어? 어떻게 알아? 오 맛있어. 가방 옆에. 네 이 정도인 거. 어? 아 지갑. 아 그건 필수다. 그렇습니다. 네. 좋네요. 네 형. 아 형이세요. 형. 네. 감사합니다. 들어드릴게요. 어! 자신을 가사로 표현한다면 어떤 가사인지 스파클링 블루 앨범 한 점! 와우! 어, 그러면은
제가 먼저 대답하기 전에 혹시 저 하면 떠오르는 가사가 있을까요? 영재요. 느낌 있어서 좋은데. 어 맞아요. 저도 7초면 느린 충분해가 떠오르지 않을까. 우리 또 7초 안에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강한 팀이니까. 매력 포즈. 포즈? 아, 오 좋다. 아, 그래. 오늘 포즈 갑니다. 하나, 둘, 셋. 와우. 와우. 여러분들 왜 7초인지 아세요? 오 비슷한데 그 사람을 첫인상으로 봤을 때 딱 정해지는 순간이 7초 정도 있대요. 그래서 7초입니다. 이거 우리가 얘기해준 일이 없더라고요. 아, 와. 아, 감사합니다. 그럼 전가요? 한진이죠? 아니. 데뷔 쇼케이스 준비하면서 가장 재미있었거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너무 많아. 너무 많지. 맞아요. 엄청 많아요. 준비하면서 멤버들 같이 리허설도 했고 그리고 문도 열었어요. 근데 제일 재미있는 거 제 생각에는 어떻게 쇼케이스 할 때 팬분들 눈 맞출 수 있어. 눈 맞췄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저도 고민인 게 사실 낯을 많이 가리고 부끄러워서 눈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제가 엄청 좋아하는 맞추죠. 아 당연하죠. 네. 너무 아 다 너무 낯을 많이 가려서 그래. 죄송합니다. 아 진심입니다. 아, 좋은데. 아, 감사합니다. 멤버들의 오늘의 TMI. 오! 오~ 이거 진짜 멤버들의 TMI. 뭐가, 잠시만. 아! 나 있어. 한 명씩 다 해주세요. 한 명씩 다 말해드릴게요. 저는 평소에 향수를 잘 안 써요. 보통 바디 미스트를 쓰거나 바디 워시를 쓰는데 그 이유가 뭔가 제가 향수를 뿌리면 너무 뭔가 이제 아 나 어른 나 이제 약간 어른이라는 사람 나 이제 약간 어디에 가도 나의 한계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뭔가 이런 느낌이어서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잘 보이고 싶어서 한번 했었어요. 아 이러지 마. 아 이러지 마. 평소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안 되겠네. 다음에 한 좀 더 좀 더 많이 불러볼게요. 저는 오늘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복숭아. 오. 복숭아. 어쩐지 오늘 상큼해. 아. 다음 TMI 알려주시죠. 다음 TMI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신발을 뭐 신고 나올까 너무 고민 많았거든요, 사실. 근데 결국 그냥 깔끔한 걸로 골라 신었다. 진짜 TMI네요. 진짜 TMI. 네. 알겠습니다. 한진군 TMI. 저는 오늘 팬분들 만날 거라 그래서 포우면 안 될 것 같아서 커피 세 잔 마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밥으로 순대국밥 회사에서 먹었습니다. 뭐.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자고 있는 귀여운 이제 지훈이의 모습을 봤고요. 형이 나보다 언제 일어났어요? 아 맞다. 그리고 머리 감고 나온 멋있는 지훈이의 모습도 보고. 멋지네요. 멋지네요. 공유해줘. 앞으로 좀 그 지훈이한테 허락 받으면은 제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보고 싶으세요? 네! 진짜요? 네! 그럼 또 안 해드릴 수 없죠. 그런데 자고 있는 사진 찍어서 아니 근데 나 투어스 나 투어스요. TMI 알려주세요. 아 맞다. 저 TMI 혹시 시험 먼저 해야 돼요?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러셨어요. 아, 생각하고 있으세요? 네,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 TMI는요 오늘 이렇게 이걸 받았을 때 제가 진행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았을 때 이제 그 압박감과 어떻게 해야 제가 잘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죠. 아니 근데 아까부터 막 차에서 아 어떡하지? 아 나 진짜 아 지금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대원이 형 너무 많은데 아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제가 형 잘할 수 있어요. 그냥 하세요 했는데 잘하고 있지 않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 오늘 약간 머리를 자랐습니다. 원래 약간 좀 머리가 길었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머리를 자르고 약간 염색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 요즘 셀카 열심히 연습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되게 요즘 맨날 뭔가 딱 이제 끝나면 다 같이 셀카를 다 찍고 있더라고요. 딱 6시간 했는데 이렇게 찍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 어제 찍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많이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올릴게요.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민인가? 오케이 마지막. 그치. 과연? 와! 무대에 오르기 전 멤버들끼리 하는 파이팅 콜이 있나요? 구호 같은 거요. 아~ 이게 되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네. 좋아요.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어, 어디까지 가시죠? 이제 한 맨날 다른데 한 명이 이제 약간 오늘의 포부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해요. 누가 얘기해 볼래요? 장민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진짜 우리 준비한 거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오늘 할 거 다 보여주고 사람들 다 놀라게 만들어 버리자. 자, 대학에 자 투어스 화이팅! 감사합니다. 저희 그래서 프롤로그 영상 보시면 저희가 무대 시작하기 전에 화이팅 하거든요. 화이팅. 그때도 저희끼리 막 한번 그래 오늘 진짜 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화이팅을 했었습니다. 너무 멋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잘하고 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코너까지 모두 진행했는데 어떠셨나요? 저희 모두 아쉽지만 이제 미니 팬미팅을 마무리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다시 하라고! 다시 들어갔다 나와. 다시 들어. 다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데뷔 전부터 정말 꿈꿔왔던 팬분들이랑 이렇게 가는 시간이라 그런지 약간 유독 시간이 더 이렇게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이제 함께할 시간 정말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기 전에 저희가 오늘 함께해 주신 팬분들께 준비한 선물이 한 개 있는데요. 와우. 뭘까요? 바로 저희의 데뷔 기프트 투어스 인형입니다. 사실 이거 그 저희가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너무 귀엽다. 포토 타임. 고래 포토 타임이요. 아, 귀엽다.
아무튼 이런 고양이를 잘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첫 방송하는 날 팬분들께 드리고 싶었는데 맞아요. 정말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진짜 이렇게 평일이지만 미니 팬미팅으로 팬분들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이따 이제 팬분들 귀가 하실 때 이렇게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이요? 춘향이? 그러니까 여기서 정해볼까요? 정해볼래요? 어떤 게 좋을까요? 춘향이? 춘향이? 투 양 춘향이 이름 지어주기 생각보다 어렵다. 양어스 영재 영재 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뭔가 이거 가서 공식 저희가 이름 한번 고민해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개인적으로 이름을 지어주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렇죠. 너무 아쉽지만 저희는 이제 생방송 준비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영재부터 짧게 소감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선은 약간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사이에 되게 많은 좀 제가 워낙 또 낯을 가려가지고 약간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나요, 여러분? 네. 그렇다면 너무 다행입니다. 오늘 그러면은 나중에 또 만날 수 있으면 만납시다, 여러분. 내일 봐요. 내일 봐요. 우와.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오늘 저희들이 하는 것도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엄청 기다렸거든요. 근데 오늘 뭔가 이렇게 직접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요즘 저희들에게 할 게 많은 만큼 더욱더 힘나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주시는 응원과 관심에 두 배로 더 보답드릴 수 있는 투어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좋아요. 방금 시작했을 때 얘기하는 거 오늘 행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행복해요? 네! 저도 너무 행복해요. 진짜 데뷔하기 전에 그 또 누가 저한테 물어봤는데 데뷔하고 무슨 어떤 활동 제일 기대돼요? 저는 팬미팅이에요. 네. 같이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 진짜 너무너무 떨리지만 근데 너무 행복해요. 앞으로도 항상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짧게지만 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고요. 제가 어제 산업하면서 느낀 게 있거든요. 팬들 길을 살려주는 아이돌이 되고 싶다. 오~ 그래서 좀 내릴까요? 아 올리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번 연습하면서도 팬들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사진도 저희 진짜 항상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진짜 너무 이렇게 팬분들과 만나는 게 진짜 너무 신기하고 정말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저희 이제 실제로 세 번째 만남인 것 같은데 첫 만남부터 시작해서 저희 평생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훈이 형이 어제 얘기한 대로 저희 사전 녹화 정말 열심히 촬영했으니까 이따가 생방송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저희에게 정말 소중한 추억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저희가 낯을 엄청 많이 가려요. 그래가지고 지금 적응 중인 것 같아요. 빠르게 노력해서 매일매일 성장하는 투어스가 돼가지고 앞으로 팬분들과 자주 오래오래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리버스 많이 많이 올리겠습니다. 네, 올리겠습니다. 아, 평일인데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저희 데뷔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끝으로 저희 네 이제 끝으로 저희 이제 마무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어떤 거 해볼까요? 이번 어떤 거? 좋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아구. 아, 공빵. 단체 아트 이렇게 왼쪽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트와이스였습니다. 24/7 with us.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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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